우리 영태영 시장님의 그 가치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 비서관으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용을 하셨고 환경 아, 그거 전문가라서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시는데, 아,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한 비서관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에서 진짜 비서관을 하셨어요. 어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인수위에 처음에 참여해서 두 들어가셔가지고. 달 동안 같이 참여정부의 환경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청와대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이 김수현 정책수석도 있었고 김성환 보세요. 전문위원도 몰랐네. 헐 몰랐네. 이미지가 달라 보인다. 그랬구나. 있었고. 아니 제 이력만 다 찾으면 다 나오는 이력을 안 일인데. 찾아도 알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이제. 예, 우리. 우리가 딴건 몰라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했던 비서관들하고는 예, 다 그럼요. 우리 그래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다른 분들은 그 청와대로 들어갔고 저는 시민운동하던 단계였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네. 예, 그리고 한 2년쯤 지나는 시점에 지율수님 100일 단식 터지고 새만금으로 종교인 삼보일배 터지고 뭐 한탄강댐 건설 문제, 경인운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같이 터지니까 환경단체들이 그때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또 단식 농성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저였어요. 같이 가서 이제 단식 농성도 하고 그럴 때 청와대에서 연락이 저 옵니다. 좀 들으셨군요, 옛날부터. 저 싸우지 말고 들어와서 일해라 이런 그렇죠. 거죠. 너 밖에 있지 말고. 인수위에 한 사람이 왜 거기서 싸워? 일로 와.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야, 이제 들어온나? 우리. 환경비서관 역할로 처음 들어갑니다. 그 노무현 정부에는 2년 동안 환경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 연초에 그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 청와대 들어갑니다. 그게 2005년 1월입니다. 그때 이제 국정과제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지율수님 100일 단식을 말리는 일부터 또 이제 각종 환경 사안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일 이런 걸 하고 그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 선언을 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제가 이제 비서관이면서 같이 한 일이고요. 국토, 에너지, 수자원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 계획을 밑그림을 세웁니다. 그때 대통령께 보고하거나 이해찬 총리께 보고하는 일을 제가 주로 했죠. 그러다가 2006년도 1년쯤 지났는데 비서관 더 해야 되는데 열린우리당이 인기가 없다고 수원시장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섰죠. 민주당 깃발로. 떨어진 줄 알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 아시면서. 2006년도에 그때 나와서 저는 지는 건뭐 크게 제가 개념치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등 떠밀려서 처음에. 그렇죠. 근데 노무현 제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그때 바로 위에 누이 2살 위에 누이가 제 선거를 돕는 과정 중에 쓰러져 가지고 지금도 이제 요양병원에서 아이고. 그 24시간 요양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처지로 있어요. 근데 2006년도 선거의 아픔입니다. 떨어진 게 아픔이 아니라 저한테 가정적으로 제일 소중한 누이가 그렇게 된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갑자기 그때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을 그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2008년 2월입니다. 예. 그때 이제 귀향 열차를 같이 타고 갑니다. 이제 비서관들이 같이 이제 그렇죠. 타고 우리 가죠. 시장님들 왜 예.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장님으로 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노무현의 비서관 비서관이었죠. 노무현의 예.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거든요. 그 기차를 타고 같이 내려가서 이제 그 밀양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가죠. 그리고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친환경 농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봉하마을로 우리가 가셔서 같이 하잖아요. 가서 오리농법도 하고 또 연꽃도 심고 뭐 이러는 네, 남자 일들을 그 농사지 예 그거. 그럼 이제 저녁 무렵쯤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막걸리 주 같이 그 옆에 풀밭에서 막걸리도 마시고 늘 그랬죠. 근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 검찰의 가지 수사가 압박이 시작됐죠, 나쁜 놈들. 너네들도 다칠 수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있다 하는 취지로. 그래서 그때 저는 느낌으로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을까, 혹시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어요. 옆에 오랫동안 지켜봤. 그러다가 2009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시장 나갔다 떨어진 어떤 사람이니까. 분이 벌써 내 소중한 한 표를 드립니다. 아이고. 잠깐 말씀을. 예, 2009년도에 제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봉하로 내려갔다가 그날 비가 억수로는 밤에 다시 수원시로 올라와서 수원역 앞에 시민분향소를 만들고 그 황인성 수석하고 제가 황인성 수석이 수원에 사셨거든요. 제가 이제
시민 상주가 되신 상주가 돼서 9일 동안 그 시민 분향을 받는 주체를 하다가 중간에 그 화장을 하기로 하고 벽제로 한다고 그래서 예. 제가 깜짝 놀라서 벽제면 서울에서 저 북쪽으로 갔다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동선도 안 맞고 내려가는 길에 있는 수원시의 화장장이 예, 최근에 졌고 예. 굉장히 괜찮은데 이걸 이용하면 어떨까 제안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마침 이해찬 그 장례위원장이 네. 수원연화장을 와보시고 이쪽으로 정했어요. 예, 예. 그래서 화장하시기 전날 우리 노사모하고 시민단체들이 신갈 IC부터 연화장까지 노란 풍선과 노란 리본으로 다 장식을 하고 연화장에 노란 풍선과 노란 리본으로 빽빽히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다 마쳤죠.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시장이 됐잖아요. 네. 그 장소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하신 분 중에서 유일하게 화장을 하셨고 최초로 하셨고 그 장소가 여기다. 그것도 내가 모셨던 분이네. 예, 내가 모셨던 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 시민들과 함께 모금 운동을 해서 그 시민들이 시민 그 노무현 그 추모비 건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성금을 모아서 만들겠다 하니까 보수 단체가 어떻게 했겠어요? 군복이 분들이 몰려와서 시장한테 뭐 막 항의가 심했죠. 그때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나는 내가 모셨던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바로 화장했기 때문에 이걸 막을지 않겠다. 나는 허가할 거다. 그러니까 나를 막으려면 당신들이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이라도 갖고 오면 내가 그때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한 이건 무조건 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한 입장으로 밝혔고 그리고 결국은 2012년 그곳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를 세웠고 봉하마을 외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수원. 그리고서 화장한 곳. 예, 그곳에 이제 추모비의 사진을 갖고 권 여사님께 갖다 드리기도 했고 또 뭐 매년 제가 두 차례씩은 이제 같이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했죠. 2018년인가 그때 그 아들도 그냥 그 우리 아드님이 와서 같이 또 추모 행사도 했어요. 노건호 씨. 예, 노건호 씨가 와서. 시장님 우리가 이 방송 늘 예. 저희 저도 영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라서 예.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저희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늘 우리를 지켜본다고 예. 생각하고 예. 저희 방송에 여러분들 저 사진 한번 잡아주세요. 저기가 저거 진짜 열린 민주 열린 우리당 그때 거기 안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열린 우리당 안에 있던 그 사진인데 저게 나중에 해체가 되고 여기저기 막 방치돼 있는 거를 제가 얻어와 갖고 여기 아 이 사진을 얻으신 거죠? 저 얻은 아. 옛날에 열린민주당 당사에 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얻어와서 제가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래서 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예, 저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주요한 일 있을 때마다 두 곳을 찾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봉하마을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연화장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물론 네. 이번 월요일 날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가서 그 행사를 하고 네. 참배를 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또 하는 일이 5.18 광주 민주무역입니다. 네.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그 헌화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또 윤상원 열사의 기획전을 저희가 유치해서 했는데 그때 지난해 말이었는데 오셨던 분이 이태복 그 윤상원 기념사업 비사장이었어요. 네, 네. 그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셨죠. 예. 그리고 노동운동을 예. 그 지도적으로 그 바꿔놓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사장으로 그 행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상원 열사의 기념 여러 가지 그 책자를 저희가 예. 브로셔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태복 장관의 그것까지들 넣어서 이번에 이제 갔을 땐 다른 때는 윤상원 열사의 묘비만 가서 거기 가서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이태복 장관의 묘소까지 가서 그런 사연을 그 제가 밝히고 거기서 절을 하고 왔는데 예. 그런 아픔이 또 이번에 광주에 갔을 때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네, 예, 얘기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실 많이 아셨죠. 그냥 우리 시장님은 그냥 어디 가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비서관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시장으로서 행정 업무만 하셨는데 그냥 수원시장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뿌리가 있고, 그럼요. 네. 전통적인 우리
우리 민주주의의 정신적인 지주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이고.